혈당 관리를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 전진주 씨에게 좀 배워보겠습니다. 네. 비법이 있으시죠? 아, 제가 누굽니까? 예, 예. 믿으시죠? 믿습니다. 네, 비법이 있습니다. 네. 예. 자, 그 비법을 좀 보겠습니다. 자, 전진주 씨의 혈당 잡는 여름철 특급 간식. 자, 보겠습니다. 하나. 여름 맞춤 당뇨 간식의 정체는? 자,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. 단호박 얼음이요? 네. 이게 뭡니까? 맞습니다. 이 단호박으로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드릴게요. 이게 지금 나눠드렸죠? 그게 녹을까봐 그러니까 먼저 드셔보세요. 네, 먼저. 먼저. 드세요. 네, 드셔보세요. 단호박이 달거든요. 어때요? 우와, 되게 특이하다. 응? 이게 안 달고 좋네. 아, 좋아요. 아, 정한영 씨, 입맛이 맞아요? 아닌데, 생긴 거는 왜 저 망고 샤베트처럼. 맞아요. 근데 먹으니까 맛은 단호박이네요. 어. 다른 분들이 전문가와 MC들은 왜 나는 안 줘? 너무 섭섭하네. 이거 어떻게 만드는? 근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,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굉장히 쉬워요. 단호박과 소금, 우유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되고요. 네. 일단 단호박을 이렇게 깍둑썰기를 해주세요. 깍둑썰기를 해서 네. 만약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네. 이렇게 넣어서 네. 한 5분 정도. 5분 되면 이렇게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. 예, 예. 네, 단호박이 쪄지거든요. 네네네.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돼요. 아, 이걸 또 갈아요? 네네. 이렇게 단호박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소금은 정말 조금만. 한 꼬집. 예. 정말 한 꼬집. 살짝 넣어야지 그 단맛을 살짝 올려서 그런 용도로만 네. 짜지 않게 넣어주시고 우유를 넣어서 잘 갈아주시면 됩니다. 아니,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여름에 빙과류들을 예. 너무 땡기는데 그렇지. 못 먹는 거예요. 예. 겁나서. 예. 좋은데. 저렇게 만들어 드시면 되겠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즘에 이제 얼음틀 많이 다 나와 있죠, 집집마다. 예. 그러면 그 얼음틀에다가 넣어서 얼려 주시면 돼요. 간단하네, 방법은. 간단해요. 자, 일단은 근데 이게 굿 아이디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. 저희는 늘 검증을 하거든요. 네. 이지영 선생님이 굉장히 깐깐하시거든요. 네. 이지영 선생님께 여쭤볼게요. 저 그렇게 깐깐하진 않습니다. 이 당뇨 환자들은요,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먹게 되는데요. 이 약이 비타민 B12가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해서 많이 부족해요. 그런데 이 단호박에 이 비타민 B12 성분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.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요, 혈액 생성이 잘 안 돼서 어지럽고 손발 저리고, 근데 이걸 드셔서 그걸 보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. 또 우유까지 섞여 있으니까 단백질 들어있고, 또 단호박이 은근 포만감을 주는 펙틴 성분도 많아요. 천재 같아요, 선생님. 어...